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살고 있는 41살 남지혜입니다. 4월 달에 신을 받고 신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글문으로 모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님 모시고 있습니다. 무당집을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20군데 넘게 다녔는데 두 군데만 빼고 다 무당할 팔자라 그래서 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인생은 펴지지가 않고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죽고 싶고 우울증이 오고 대인관계가 하기 싫고 정말 뭐가 또 잘못된 건가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신청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어머니는 계세요? 안 계세요. 언제 헤어지셨어요? 신 받고 한 달 뒤에 헤어졌습니다. 이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6월 달이요. 아, 6월 달에? 네. 왜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아, 자꾸 또 구슬하라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부담스러워서요.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린 구슬 받을 때 네. 뭐 누가 왔다 누가 네. 왔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 들은 거 뭐 산신동자다 그러면 맞다고 또 대신할머니다 그럼 맞다고 외워서 한 것 같아요. 제가요. 전혀 없었어요. 점은 보세요. 손님이 오는데요. 무서워요. 말이 안 나와요. 말문이요. 느낌도 없고. 네. 뭐 그리고 다 안 맞대요. 얘기를 하면 네, 손님들이요. 신을 알아? 몰라요. 어?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접신해 본 적도 없고 네. 몸주로 느껴본 적도 없고 네. 신인지 귀신인지 조상인지도 구분 못하는데 네. 어? 너 이렇게 모셔놓고 몸 안 아파? 몸 아파요. 어?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컨트롤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어떻게 남의 점사는 치고 남의 인생을 논할 수 있어? 네. 자기가 제자고 아니고 무당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됐다는 얘기야. 심각하죠? 제자는 맞아요. 분명히 제자는 맞고 무당을 해야 될 우리가 팔자라 치며 불림 제자는 맞는데 전혀 조상이든 뭐 신명이든 가리도 안 돼 있고 벌써 청춘에 갔던 너희 이제 삼촌인지 외삼촌인지 몰라 조상? 남시집에? 그러면 이 아이를 보면 부모 형제 덕 없는 건 분명하고 혼자 고아 아니 고아처럼 니는 살아라 있다. 맞아 맞아. 그래서 뿌리도 내가 보니까 모르는 것 같고 조상 주력도 모르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니가 시장인데 끝이 없고 밤을 낮을 삼든 낮을 밤을 삼든 직업도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들었을 거라 보이고 그래서 우연자 중에 니가 결혼을 했다 하나 그 전에는 네 조상 주력이 있잖아. 그럼 조상 주력에서 니를 지키자고 그 시에 그 연어를 시에 점재했던 삼신할머니가 네가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돈이라도 주고 뭐 남자라도 인연을 주고 했었으나 이게 잠을 자다가 신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신도 터지고 조상도 왕래를 하면서 네가 그 전에는 몸이 안 아팠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 현상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전에는 일을 해도 직업이 안 된다. 뭐 돈이 안 된다. 우리가 가위를 울릴 수는 있고 꿈을 꿀 수는 있고 선몽을 받을 수 있는데 심각하진 않았단 얘기야. 근데 결혼을 하면서 그 집의 남편의 조상과 이게 합수가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네가 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궁금해지는 거고 선생님 봤을 땐 그래. 그게 네 본줄의 뿌리를 모르니까 지금 너한테는 허주지. 남의 집 조상이니까. 허주들이 다 차고 와 있으니까 너의 몸주신은 지키자고. 분명히 계시지만 이분을 못 찾으니까 네가 숨통이 막힐 것 같아.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진짜 신이 아니면 네가 선생님 봤을 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진짜 신이면 보여주고 네, 들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네. 주시고 아니면 살려달라고 네. 아무것도 없이 네. 그 기도밖에 더 해? 맞아요. 근데 전혀 원줄에서 원주력에 뿌리가 전혀 안 잡히고 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게 들어와도 다 호주일 수밖에 없고 잡신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뿌리가 없다는 거야 지금 너한테. 그래 너가 지금 하는 게 신인지 귀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귀신 노름밖에 더 하니. 무슨 제자가 신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데 모셔본드 죽을래도 죽어지지도 않고 살고 싶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 옛말에 그런 게 있다. 신이 연금하게 오면 물 한 그릇에도 신이 감흥을 하고 네 정성이면 감흥을 해서 첫째는 네 명을 주는 거고 네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 먹고 살라고 복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남도 살리라고 없는 명도 이어주고 없는 복도 이어주라고 무당 역할을 하는 건데 너는 왜 물을 뜨는지 어떤 신이 와서 이 자리에 앉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런 의대들이 이 선녀는 누군지 너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 봤을 때 전혀 1도 네가 아는 게 없어. 그럼 네가 차려준 스승은 뭔데 도대체? 기도만 하래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도만 하래요. 그럼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 불사 대신이래요. 그럼 불사 대신 어느 부리에서 오는데? 외가에서 오셨대요. 외가에서? 네. 네가 외가 성씨가 뭐고? 이씨요. 연한 이씨. 이씨인데 네. 네가 남씨지 이씨야? 그럼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도하라 했다며. 네. 그럼 네가 남씨지? 네. 이 시에 50%를 받고 태어났어. 네. 엄마를 배를 빌리고. 네. 그럼 넌 남씨 주력이야. 네. 근데 어떻게 불사가 외조부리에서 올 수가 있어? 너가 신이 불리자고 왔는지 업으로 열어주자 왔는지 네가 명이 없어서 명주로 왔는지 복주로 왔는지 그분이 오시는 목적도 네가 몰라. 네가 그럼 왜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만나지. 그러니까 너는 1도 신당은 차리고 없애고 차리고 없애고 해도 1도 아는 게 없는 거고 뭔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구슬 그만 있으면 조상이라도 풀리든지 차라리 너네 남씨가 좀 조상에 앉아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한다. 아까 그랬잖아. 조상 부리를 네가 잘 모르니까 네가 아는 건 외조 부리를 더 잘 알겠지. 네. 남씨보다는. 네. 그러니까 외줄에서 찾아오는 건 맞지만 네. 너한테는 벌써 청춘에 네. 좀 일찍 간 총각귀신. 그래서 벌써 이 줄에서 네한테는 왜 삼촌자 되는지 벌써 와가지고 바람을 계속 넣어. 네, 네 벌써 16, 17대부터 바깥으로 자꾸 돌게 네. 만들고 맞아요. 돈 벌러 나가게 만들고 네. 학교보다는 친구 좋아 나가게 그때부터 네. 신바람이 시작은 되었다. 네. 그래 이런 허주에서 청춘 영가가 니한테 원함으로 지금 딱 붙어 있으니까 남자를 만나며 그냥 살기는 해. 네. 순간 살기는 하는데 6개월 1년은 네. 못 가는 못 거야. 네. 한 3개월 되면 눈이 돌고 네. 남자가 귀신으로 보이는데 네. 맞아요. 니를 죽일 것 같이 네.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니도 순간적으로 확 도는 네. 거야 눈이. 네. 그래야 얼마 못 가야 헤어지게 네. 되고 또 지나면 남자가 또 붙어. 네. 그럼 또 그런 반복해. 상황이 네. 계속 반복인 거야. 네. 너 아무리 신은 맞는데 이거는 너 이렇게 해서는 신 못 불려. 선생님이 네. 뭐 정리를 해줘서 신을 찾아준다 해도 여기서는 신이 불리지도 않고 네. 기도 많이 해서 네. 그걸 닦지 않으면 너 불리기 힘들고 네 명도 이어가기 힘들다. 네. 너 올해는 죽을 만큼 이걸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제일 많이 들었지? 네, 올해요. 네. 너 목숨 걸고 찾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올 후반 내년 되면 네 진짜 자리 보장을 물도 못 먹는다. 네. 딱 누워서. 네. 그런 상황이면 니를 누가 챙겨줄 거야? 아무도 안 챙겨줘.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요. 네 혼자인데. 죽였다. 당연하지. 네. 그래서 너 혼자 벼랑 끝에 딱 세워놓고 네. 진짜 진심으로 네. 네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찾아라고 지금 코너에 딱 몰아놨어. 네. 너가 네. 금연 실령님 뭐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거 다 없애고 기도하라면 할 수 예, 있고 예. 따를 수 있겠나. 네. 선생님 그거 확신 없으면 필요가 이제는 없다. 이제는 저도 선생님 말만 믿고 살 거예요. 선생님이 네가 요거는 유지하고 기회가. 싶고 요렇게만 해주세요 하면 선생님 못 해줘. 아니요. 그거는 눈 가리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네. 못하겠고 네. 네가 진짜 이거 다 얻게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선생님도 도와줄게. 네. 처음부터 출발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어. 네. 뭐 한다고 이렇게 하노? 기도 안 하고 속 시끄럽게. 잘못했지. 네. 아주 잘못했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네.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 하지. 무릎 꿇고 빌어라. 네, 알겠습니다. 당장 빌어라. 너 나가게 하면 목 길게 쪼르고 네. 숨 못 쉬게 하고 내가 여기 신이다 벌써. 거주 신이라고 네. 지혜야. 네. 그래서 내가 대장이고 여기 신장 스위치. 네. 다 가려놨지? 네. 누가 이걸 대감으로 갖다 놓고 제가 가려놓냐? 내가 여기 장군이고 내가 신장이고 내가 뒤에 숨어서 뭐 지하 대신이 있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주장으로 할아버지라는 분이 되다 너희 남씨가든 20명까지 청춘에 갔든 너는 모른다 해도 예조부리에서 젊은 청춘의 영가 일찍 갔는 도상 앞을 서고 너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지? 이씨 네. 이씨 집에서 내가 왔다. 네가 천리를 가도 못 가게 다리 붙고 못 가게 다리 붙고 너야 이씨 집도 좀 알아달라고 너한테 와서 빌어보니까 바람을 넣으니까 신랑하고 죽임이 살리니 너 신랑이 그렇게 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진짜 착한 손자를 네가 눈 돌아가지고 목 조르고 맞아. 죽인다 하고 네. 네가 칼 들고 쑤신다 하고 안 했어? 그랬어요. 난 괘씸해서 찾아왔다. 그래서 병신 만들어 놓고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자는 정신도 못 차리고 살아. 네. 인생 끝났어, 쫑 났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우리 대주가 손자가 뭘 잘못했노? 바람을 피웠니? 돈을 안 갖다 줬니? 너를 때리기를 했니? 이 시집도 빌은 줄이 있으니 아가 너 와서 공 많이 드리고 해야 자식도 점주하고 좀 공을 드려라고 너한테 바람을 좀 줬더니 남시 집에서 너 주력이 있잖아 뿌리에 들고 일어나고 청춘에 갔던 청춘 영가에 원앙 상사가 돼서 너한테 딱 붙어 있으니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네가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용서가 안 돼서 네 신받는다 하고 다른 남자랑 살 때마다 파토를 내가 다 냈고 내가 이렇게 안 풀리고 조상이 원한이 된 거야. 원한이 되어서 너한테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너한테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우리 손자 못 먹으면 너도 먹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가 니한테 확 이렇게 꽂혔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신굿을 해도 이런 조상 하나 못 갈려주고 이게 내가 다 오는 거 맞고 가는 거 맞고 내가 네 어떻게 평생 어떻게 사는 두고 볼 거라고 들었었다. 그러고 되자면 응? 네. 그렇게 해서 이 원한 상사를 물려야 되고 첫째는 네. 이게 한 번도 안 생겼어? 두 번 유산이지? 네. 지금 동자라고 와 있고 선녀라고 와 있는 거는 태아령들이 앞을 서서 네 불쌍하다고 네. 맨날 울고 있고 네. 안 아프면 울고 안 자면 울고 너 생활이 안 그래? 맞아요. 조금만 쿵 하면 무서워서 울고 네. 겁나서 울고 가슴은 맨날 두근두근 네. 재지은 사람처럼, 네.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 그래서 벌써 태아령들이 와서 동자 선녀라고 나한테 끼고 있고 그 외에는 없다. 네. 신당이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는 신이 오겠니? 신은 맑고 깨끗한 게 신인데 네. 네가 신을 모른다 해도 깨끗하게는 해야 되고 그지? 네. 깔끔하게는 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뵀는데 만나뵙고 나니까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점점 더 미쳐만 가고 죽고 싶고 살 수가 없을 상태가 됐어요. 본인이 이걸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거를 지금 싹 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 있어도 신이 잘 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치우겠습니다. 그 네가 신을 처음에 모실 때 네도 허황된 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욕심이 있었고 신만 모시면 모든 게 편해질 거라는 착각을 했던 거야. 신당을 차렸으니까 난 돈 주고 신당을 차렸으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와서 손님 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니는 빌었을 거고 맞잖아. 손님이 없으면 손님 달라 빌었을 거고 네가 뭘 잘못해서 왜 제자가 됐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래 미친 짓을 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을 안 했는데 무슨 신이 너한테 조상도 감흥이 안 되고 귀신도 니를 보면 열받는다. 그럼 신은 오죽하겠나. 순간 니한테 접신을 해서 신이든 뭐 귀신이든 네가 느낄 수는 있게 해줘. 근데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야. 신은 잠시 왔다가 네가 바르게 생활 안 하면 떠버리고 귀신들은 씻는 거 싫지, 청소하는 거 싫지, 깨끗한 거 싫지, 밝은 거 싫지. 이 다 싫으니까 니를 계속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거야. 그럼 너한테 귀신은 딱 붙어있고 신은 점점점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아무리 신을 바르게 내려줘도 순간 네가 접신을 했다 해도 그 느낌이 없어져. 그래서 오늘 여기 사례자 같은 경우는 신당에 전화를 모셨다고는 하나 여기 지금 신령님이 전혀 안 계시고 허주 허신에서 다 들어와 계시니까 오늘 이 신당을 태성해야 될 것 같아요. 태성을 하고 다시 기도해서 밝혀가고 조상이든 신이든 오늘 가리를 잡아서 기도 끝에 다시 모시는 걸로 인도를 해줄까 합니다. 그래도 가리만 잘해서 전환을 해주고 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조금 예상 밖으로 허주만 지금 앉아 있어요. 자기 부리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신당에 내가 아무리 닦아주고 다시 구슬해서 점화를 해준다 해도 그 전에 앉았던 이제 허주신들은 자기 집이라고 계속 찾아올 거라서 아예 해줄 거면 태송을 하고 제대로 모셔주는 게 낫고 그렇지 않고는 이 아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허주 말이야. 너 걸리면 누구라고 모셨니? 어? 너 결혼 세 번 하는 거 표내냐? 어?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단지, 세 번째 남자단지. 걸리면 무슨 항아리로 이렇게 모셨니? 그래서 본인이 바로 서야 되고 건강하게 해주면 돈 벌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신령님이 앉아 할 때 그때 모셔. 네. 이렇게 해서 동서남부 지금 네가 갇혀 있잖아. 신당이라는 신령님이라는 이름하에 갇혀 있는 거 오늘 다시 문 열어서 허주 신은 보내고 진짜 신은 니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도록 허공으로 출라방에 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거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소원 성취 건강하게 돈 벌고 살 수 있다는 네. 얘기다. 네. 그래 해주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꿈 보는 것 같아요. 꿈 아니야. 현실이네. 도와줄게. 여기 영매 살지마. 알았지? 네. 신은 너 지키러 온 거야. 네. 이렇게 갇혀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네. 알았어. 이제 정리 좀 하자. 네.
지금은 다시 모신다 안 모신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은 이 상태로 제자는 맞는데 업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시니까 첫째는 건강하게 해서 이 아이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해줄 생각입니다. 신은 분명히 맞지만 불리기에는 아직 너무 때가 안 뺏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태송을 하고 허주 신을 내몰아내고 기도를 해서 다시 가리를 잡고 신령님 제대로 모실 계획입니다.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된다 해서 드러내는 건데 네. 본인은 이게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분위기상 아니에요. 저도 원했고요. 저도 이걸 드러내니까 속이 후련하고요. 어깨에 무거웠던 게 체중이 나가는 기분입니다.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요. 선생님 말씀만 믿고 가려고요. 네. 기도하라 그러면 네.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네, 그게 제 살길 같아요. 지혜야, 유튜버가 신이야? 어떻게 유튜브고 신굿을 할 때 아닌데 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 유튜브 보고 자기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느낌이 오면 그게 맞춰서 끼어 맞추기식 신이지 진짜 연금술로 강금술로 신명의 도술을 받는 제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너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고 영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불사가 어디서 오는지 어느 주력으로 오는지 어떤 도술 니한테 뭐하러 오는지 명을 주러 왔는지 니 보고 무당을 하자 했는지 뭐 때문에 온지 알아? 근데 어떻게 신당을 차려? 허주어 신은 물러가고 남시 주력으로 우리 남시 제자 지키러 온 신명이 있다면 신명주를 밝혀놓고 조상은 조상 갈 길 가고 허주는 허주대로 물려내고 그렇죠. 그러고 네가 시집을 가면 손인식으로 다 했잖아. 그래 세 번이나 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산다. 그러면 이 가정 결혼을 해도 자식은 안 낳다 해도 혼인신고를 하고 다 그런 의식을 하고 그 집에 시집을 갔다고 알리니 그 집 조상은 니한테 안 오겠나? 다 거쳐가다 보니 어느 조상이 니 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니한테 찾아들고 있으니 이 뿌리 찾기가 너무 힘들다. 예. 오늘날에 이 정성 들일 때 부정영정 가려낼 때 예. 윤시대자 신장님의 올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 도당 부근의 길문 열어 남시가정 20명당 우선 본주로부터 밝혀야 네가 어디로 갈지 판단이 나니 자 차례차례 부정영정 다 물리러 갑시다. 오늘날의 남시가정 20명당 예. 이정성들을 제게 부정영장 가리자 들었으니 예. 벌써 경신생이나 남시제자야. 그래 오늘 처음에 이시 아저씨 예. 이시 아저씨 집에 예. 시집을 갔을 때 예. 남시 부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시 그 부리에서 청춘가고 소영가고 예. 그 집을 빌었던 할머니 예. 너한테 와서 내 손녀 내 손자 명이 없으니 빌어라고 잠시 바람을 준 건데 예. 모르니 네 눈에 불을 켜게 하고 예. 네 혼자 미치게 하고 남자를 보고 네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처럼 느낌 주고 예. 그래서 칼로 찌르러 죽인다 살린다 할 때부터 시작이었다. 네가 이 단지가 어디 부리에서 오는지 아느냐? 응. 모르는데 그 집 이시에서 오는 거다. 내가 외가부리 이시가 아니고 엄마 쪽 이시가 아니고 그 첫째 신랑 그래 제일 오래 살았지. 그래 이 집 할매가 벌써 니한테 앙심을 품고 아무리 자식을 줄라 해도 니가 거부하고 니가 싫다 밀어냈고 아니냐? 나는 괘씸해서 천지 우주 끝까지 내가 쫓아가려고 내 손자 돈 벌어서 갖다 주고 내 손자 니 하라는 대로
머슴 역할 했다. 아니냐? 네가 누워서 뭘? 배고프다. 여보 외식해. 안 해준 거 뭐 있어? 어? 없다면 다 사다 주고 밤이고 낮이고 시다발이 다 해주고 아니냐? 나는 억울하고 화나고 이게 아무리 뭐 우신이 와도 인간이 그렇댔는데 네가 결혼생활 그래 3개월 반이 어, 콩이나 파치나 밥 해줄 줄 알았지 그 다음부터 해준 거 뭐 있냐? 이 조상도 이렇게 안 풀리고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한이지는데 그래서 아무리 너한테 바람을 넣어서 아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 집부터 풀어라 그래서 너의 사주팔자 너도 모르니 우리 손자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 이걸 길을 잘 닦아서 가다 보면 좋은 가정 이루고 너희들 명이 없으니 명도 이어주고 복도 이어주자고 그쪽 이시 할머니가 니한테 제일 먼저 갔다 먼저 가고 거기 할아버지 청춘에 일찍 가신 조상이 할아버지가 니한테 가서 니한테 칼 들이대게 하고 신랑한테 칼 들이대게 하고 그래도 안 되니 이혼한 이혼으로 끝나고 왜 남자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하자 했고 아니냐 어 네가 이혼하자 한 것도 아니고 남자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니를 정신병원 데리고 가봐도 안 되고 어 뭐 구산다고 해봐도 안 되고 니는 점점 미쳐가고 날이면 날마다 죽인다 살린다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남자가 살라고 도망갔다 그러고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 일 없이 그래 되진 않았다 어, 내가 집을 고쳤든지 집을 이사를 잘못 갔든지 이사 안 갔어? 이사 갔어 어, 이사 가고부터 그래 안 했냐고 갔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사의 동초에 바람이 들고 기문방으로 네가 움직이면서 그때부터 귀신이 출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다 너는 아무렇지도 그전까지는 그런 증상이 없었으나 그게 이사의 방위에 탈이 잡히면서 귀문이 열린다 그래. 귀문이 열리면서 이 조상들이 다 차고 들어와서 네. 네가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고 어 다른 집 가도 이 조상에서 깨버리고 못 살게 또 다른 집을 또 만나고 가도 또 못 살게 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가 신고서를 두 번이나 해도 이 조상이 벌써 앞을 서서 내가 대신 되고 내가 장군 되고 어 대감 되고 어, 그래 남신 어디 가냐고 없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날 이 허주어신 예.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시랍니다. 주인 없는데 누가 뭐다? 어? 주인이 없는데 남시 성만 가졌지 주인이 없다. 자. 어. 이 씨도 오고 박 씨도 오고 예. 조 씨도 오고 예. 어, 맨 끝에 뭐라고 최 씨도 오고 예. 어, 그래서 내 조상에서 네가 인연 걸고 같은 조상에서 벌써 이렇게 앞을 서서 예. 어, 건립도 들어가 보고 대신으로 들어가 보고 대감도 해보고 장군도 해보고 신장도 해가 잘하고 있는데 묻고 자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다 놓고 너를 하나 두고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사지를 잃어요 지금 찍고 있다 어. 신이 너한테 뭐 돈 벌어주고 손님 보고 전 보고 그렇게 하자고 신이 왔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는 다 모셔놓고 신당이라 이름 다 지어놓고 네가 벽사에 그 붙여놓은 거 글문으로 명월로 붙여놓은 거 다 들어와 있다 가려면 너도 같이 가자. 왜 우리만 맨날 보내노? 오라 한들 언제고? 어? 살려달라며. 나는 박씨도 아니고 쟤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제. 어? 남지애가 누군지 몰라. 어? 같이 죽자. 혼자 못 죽지. 응? 내가 딱 묻고 있다. 한번 했을 때는 그래도 불쌍하다고. 그래도 네가 살라고. 신이라도 모셔보고 어디가 물어보니까 신이라 하니까 신당이라도 모셔보고 첫 번째는 네 마음도 간절했다 신은 잘 몰라도 살라고 했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기 났지 열받아서 한 거잖아 열받아서 하고 남자도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처음에 돈 주다가 돈 안 주고 니를 미친년 취급하니까 니도 열받고 서로 눈만 뜨면 싸우고 아니야 그렇다고 네가 시집가가 남자한테 밥을 제대로 해줘봤나? 어느 남자고?
가정이라고 네가 올바로 뭘 그렇게 빨래를 해주면 깨끗이 치우기를 해줬나? 신 탓이야? 막 귀신도 지금 열받았다. 어? 뻑하면 신 탓이고 네가 우리한테 각 가정마다 신 때문에 그렇다며. 신 때문에 한번 죽어보자. 어? 신 때문에 일 못하고 신이 와가지고 신병 때문에 몸이 아프고 신 받으니까 돈 필요하고 니 다 그래 안 했어? 오늘 나 오늘 이거 끝장 봐야 되겠어. 어? 뻑하면 신 핑계 대고 알도 못하는 가정마다 가가지고 다 신이 그렇다. 어? 신 맛 한 봐라. 어? 귀신 맛도 한 보고. 어? 어디?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어? 네가 사람을 얼마나 얕보고 신도 얼마나 가짜게 봤으며 이런 조상들이 다 붙어도 모르고 너 이러다가 죽어. 자는 잠질에도 죽고 너가 신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인연을 지었겠어. 뭘 잘못했어? 니는 지금 잘못한 게 아니야. 진심은 1도 안 느껴져. 어? 남 들어보고 풀리든지. 우리는 벌써 이렇게 3, 4가 우리는 합의했다. 야 죽이자고. 죽이자고 합의했다. 어느 집은 신 없고 어느 집은 조상 없어? 어떻게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정마다 다 가가지고 휘저어놓고 네가 잘못한 행동에 네가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판단에 이렇게 그 집 조상들도 다 묶였고 너도 묶였다. 그러니 그 남자들은 살라고 도망가고 마지막에 아니니까 그 집 조상에서 신명에서 땡겨가는 거고 나하고 인연을 다 깨버린 거야. 미친 짓을 했어라도 오늘날 그래서 분명히 남신 자손은 분명한데 자식은 안 낳았다 해도 벌써 거친 게 혼인신고를 하고 거쳐간 게 벌써 세 번이고 네 번째 살림을 차리다 보니 이만큼 조상이 엇갈렸다. 지금 어느 집 조상이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날에 벌써 이렇게 건립으로 이래 모셔줬다 해도 이 건립에는 벌써 그런 조상들이 다 앞을 차고 들어서 남신은 온데간데 없다 이 얘기다. 그래서 오늘 이 허주어신 다 물릴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나는 두 번째 남자집에 약 먹고 갔는 그 남자집에 삼촌자 자살년가 니한테 와서 약 먹고 죽자고. 그런 시도 안 해봤어? 어 내가 약 먹고 죽자고. 니한테 신당을 차려도 약 먹고 죽자. 안 차려도 약 먹고 죽자. 내가 와서 이렇게 꼭꼭 이 가슴에 꼭 누르고 있었다. 오늘 이거 받아가신단다. 내가 세 번째 남자 집에 청춘의 노중 객사 사고로 갔던 팔다리가 찢겨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머리 터져 가다 보니 머리 맨날 아프게 하고 머리 이렇게 눌러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사지가 끊어질 것 같게 내가 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머리의 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가 신 나 그런 거 잘 모른다. 내가 이 신이 통로하는 이 전기를 내가 딱 맞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신이 오겠어. 그렇게 세 번째 하고도 헤어질 때 힘들게 했다. 안 놔주려고 미친 짓도 많이 하고 애처장도 많이 받았고 너한테 그렇게 변덕을 줬던 조상 영가다. 그래서 너한테 원앙으로 붙어서 머리끝에 이렇게 앉아서 놀던 영가 오늘은 물려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싶다. 아이고 내 돈에 이렇게 벌레가 생겨가지고 나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돈신. 돈신이 왔으면 돈을 줘야지. 나는 돈만 주면 안 아프다. 너 여기 앉아라. 네가 돈이 없어 아프지. 그지? 돈만 있으면 안 아프다. 신도 신 받으면 돈 번다 해서 받았지. 맞잖아. 어, 손님 보고 일 뛰면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네 신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왔다. 돈 신. 돈 벌어주는 신은 못돼서 돈 까먹는 신. 난 신도 아니다. 그래서 돈에 포부지고 간 각기 가정마다 조상들이 있잖아. 남씨 집에 너가 할아버지 형제분 청춘에 일찍 가고 할아버지 젤라풀 쓰시고 그 다음 할머니 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 빌면서 너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할머니 다른 데 제가 안 했어? 제가 하셨지. 제가 한 할머니 네가 딱 그 할매 짝이야. 지금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 제가 했던 할머니가 제일 먼저 원래는 오셨다. 네 불쌍하다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왜 그럴까. 눈물 지으면서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각기 가정마다 돈에 퍼부진 거. 너가 할머니 돈 때문에 갖고 돈에 꽂힌 조상들이 다 모여가 내 가정들이 다 모여서 니한테 딱 붙었다. 나 못 간다. 니한테 붙어 살면 안 되겠나. 어? 왜? 니는 선생을 잘못 만났다. 우린 힘들게 무릎 아프게 절하는 거 싫고 돈 준다고 손님 오면 경문이라도 해야 되니까 돈 벌라고 경문하는 거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니냐. 눈에 익지도 않고 했던 거 맨날 외워도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머리 안 남아. 먼신 물러봐도 이랬으면 다 까먹고 이랬으면 다 까먹고 내가 까막눈인데 글자가 보이겠니? 어떤 이주를 딱 혀 밑에 가고 있는데 글자가 어리어리해서 읽을 수가 없다. 그래 이렇게 조상이 왔는지 신이 왔는지 우리는 돈에 퍼부지고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이려고 돈이라며 내가 딴 데 시집 갔듯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도 그렇게밖에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돈 때문에 또 남자 만나고 돈 때문에 또 남자 만나고 그거 한번 풀고 막아보자고. 할미가 시작한 건데 지금 너무 멀리 와서 그래 아가 니도 정신 차리고 할미도 오늘은 그게 잘못된 거 알고 딸까지 갈 터이니 알았느냐? 오늘은 이거는 네. 조상이다. 이거는 청춘에 간 조상이다. 선생님이 이때까지 다 얘기했지. 청춘 같은 조상들이 당대에 그 윗대에서 벌써 이렇게 앞을 서고 이름 다르고 성다른 조상도 돼 이게. 내 조상 내 뿌리가 아니고 걸쳐진 조상들이 이렇게 앞을 쓰고 예. 이것만 잘 가려도 너는 이건 소원 성취 알았니? 그러니 너의 주대가 너무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우선 부정영정 걷어놓고 예. 상단실에 자정하여 남씨 가정 밝혀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세요. 이제 까만 단지 세 개가 이제 사례자가 건립이라고 다 모셔놨어요. 근데 본인은 누가 건립으로 오셨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뭐 신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모셨다는데 그 영가들이 결혼을 한 각 가정에 청춘의 일찍 같은 조상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를 집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막고 있으니 오늘 단지 속에 다 영들이 있는 걸 모시고 와서 그걸 퇴치하려고 퇴송하려고 모셔온 겁니다. 제 남씨 이씨 조상 도 덜 닦은 조상님들이 신당으로 못 들어오시니까 건립으로라도 음식 드시고 왕래하시라고 모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네. 되게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경직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경솔하게 신을 두 번 모시고 너무 생각이 짧은 것 같아서 아 그렇게 죄송해서 그랬습니다.
신을 개같이 여기고 니 돈 불려와봐. 어? 오늘 너무 싫었고 그 싫었고 동네 너무 싫었다. 어? 니 사는 걸 생각해. 할머니가 니 보고 이렇게 살으라 했어? 어? 너가 아버지가 얘 시켰어? 너가 엄마가 시켰어? 니 사주팔자 제자 맞다. 여기 선생님들처럼 하늘 보고 빌고 땅만 봐도 빌고 선만 봐도 빌고 높은 공을 받아서 그 일신 보존하고 살아라고 많이 더 기다리고 많이 더 이끌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래서 너 가슴에 외로움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술을 먹어도 안 채워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채워지고 허전한 마음 할머니 찾으라고 줘도 인간한테 기대고 인간한테 기대면 상처밖에 없고 안 좋은 일, 살이 끼고 애기 끼다 보니 신은 점점 멀어지고 너 살리자고 할머니가 끝만 엮고 있고 니는 자꾸 도망을 가고 그래 오늘 이렇게 만나고 보니 니가 신을 알겠느냐. 네 인생도 지금 한 가정에 어느 자리든 자리를 못 잡아서 바람에 나붓기는 화초화도 같고 갈대화도 같은데 무슨 신을 한단 말이더냐. 그러니 오늘날에 네 몸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놀아보고 자 토조 신을 물려주고 닦아줄 터이니 치마 좀 입혀내. 이걸 들고 선생님과 같이 놀아. 선생님은 너한테 네가 지금 아무 감이 없고 혼자는 힘들 거야. 너무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통로를 열어줄 테니까 무조건 뛰고 놀았다 음악에 맞춰서 네 속이 풀릴 때까지 신이 보이는 거 아니고 들리는 거 아니고 네가 가만히 있다 해서 네가 지금 신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야. 그렇죠. 네 몸에 거머리가 한 천 마리 붙었다 생각 다 떨어낸다는 이걸 다 나가야 진짜 신이 네한테 오신다. 네. 알았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해본다. 네. 가자.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용궁에서요. 천하장군, 지하장군은 어떻게 용궁에서 와? 어? 그럼 어느 부리에서 오셨어요? 채시부리요. 응? 채시부리? 네. 채시부리에서 네. 지금 사는 남편 네. 채시부리에서 왜 오셨어요? 불려주려고. 불려주려고? 네. 손자야, 어? 지금부터 못 열어주는데 제자한테 어떻게 불려줍니까? 힘이 없어요. 억울해서 왔죠. 억울해서 왔죠. 네. 근데 얘한테 불려준다며. 네, 미안합니다. 그래 손자 길도 못 열어주고 이때까지 잘 가던 길도 멈추게 했는데 네. 어떻게 도와줘? 나중에 아 할아버지 네. 이 아이가 바로 쓰면 네. 채식아 좀 다시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네, 알았죠? 네. 물러나세요. 네. 가자. 남자랑 무슨 생각 있어요? 언니 놀아려고 놀려고 놀려고 왔어요? 네. 이제 안 돼 가 잘 놀다 갑니다. 네. 놀다 가자. 할머니 우리 할머니 네. 어디서 오셨어요? 이시에서 왔어요. 이시에서? 네. 할머니가 진짜 불사야? 그건 뭐예요? 조상 조상 할머니죠? 네. 근데 왜 자꾸 불사라 해? 오늘은 이 몸이 왕래하고 앉았던 거 다 네. 닦아서 썩 물러나세요. 백마장군. 네. 아이고 백마장군 오셨습니까? 네. 네. 백마장군 어디서 오셨어요?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지리산에 백마장군이 있습니까? 네. 지리산에 백마장군 없는데 어디 산에서 따로 명산 주제에 맞습니다. 기도 끝에 따라오고 그게 허주 신이라고 네. 아니야? 여기서 나와요. 가자! 거지가 중에서
언어부리의 쌍가요. 쌍가. 예. 쌍가요. 예, 할머니. 할머니 맞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만 믿으라고. 그래서 그렇지. 오늘 왔으면 이제 인사해야지. 예. 말도 해야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남시가정 20명당 이정선 끝에 경신생이라는 남시 제자야. 이제 신을 알겠느냐? 지금은 오늘은 이렇게 했다 해도 허주는 물리고 올바른 신명이 접신은 했으나 이 신도 니한테 계속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네가 이 끈을 놓쳐버리면 딴 생각하고 어떤 마음 품고 다른 길로 네가 자꾸 올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신이 자꾸 떠. 그러니까 잘 보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 정성 잘 해라. 그래서 이 정성 드리는데 어째 악기잡기 안 따라들고 살이 살 수가 없겠느냐. 예. 오늘날의 윤시제자 신장님의 올록으로 장모님의 술법으로 이가정 명당에 예. 일체야 살이 살 수 악기잡기 잡으러 갑시다. 오늘날에 남시가정 20명당 예. 우리 경신생이 나는 남시야 제자 예. 이거는 불림의 깃발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만 가지 걱정도 된다. 오늘 나한테는 제자이니까 만신의 깃발은 분명하고 예. 너 몸주 대시 별상 대시 군웅 대신해서 동선 한번 길문을 열어서 나한테 열어는 주나 지금부터 헛된 생각 다른 마음 품으면 너는 어딜 가도 못 살아남는다. 그리고 지금 인연 짓고 10년 지은 채씨 대주 인간적으로 잘해라. 헤어질 때까지라도 네가 진짜 빚졌잖아. 네.
마음의 빛도 지고 인간의 빛도 지고 다 졌으면 그 집에도 조상이 있고 받자고 들었었는데 한 번도 그 집을 풀어준 적도 없고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 살자고 남 다 죽이냐. 그렇지?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도 그래서 그 집 신명에서 동참을 해서 그 대주 명이라도 이어가자 너를 만나게 했던 목적이 같이 성립이 되면 같이 살게 해줄 것이고 아니면 그 대주도 떠나겠지. 그래서 길문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예. 이정성 드리고 아무리 신명은 찾았다 하나 아까 그랬지 7일에서 보름 사이에 너 굉장히 다를 것이고 마음 변덕주게 할 것이고 이렇게 찾았으니까 네 혼자 하면 되겠지. 거만한 마음 건방진 마음 또 줄 거고 허주어신이 오늘은 물렸으나 끝에서 기다리다가 너를 치고 갈 것이고 잠시 좋았다가도 변덕을 줄 거다. 그거 잘 고비 못 이기며 너는 이길 가기 힘들어. 알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 백일 정성 드리고 신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터이니 그래서 너 하는 거 지켜보고 주신단다. 약속해라. 네, 약속하겠습니다. 100일이든 1년이든 기도해서 네. 제대로 가겠다는 약속을 안 바꾸는 신에서 열어주질 않아. 니를 못 믿는 거야. 믿게끔 한 번도 한 적 없지. 그래서 신명에서 이 약속 받으면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을 지었지. 이 인연 니가 놓치지 않고 그러면 대신 할머니가 용신의 업으로 우선은 니 길문 열어서 니 소원하는 바 건강하고 재물이든 니 걱정하는 아저씨든 니 걱정부터 해결해놓고 신의 길로 인도할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란다. 예. 이만큼 일로 쓰고 상단실에 자정해서 남씨 가정 남씨 제자 길문 열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세요. 예. 처음에는 뭐 백마장군이다 뭐 신장이다 천하장군 지하장군 다 얘기를 했는데 허주신이었어요. 가짜로 거짓말을 하는 게 보이니까 물려낸 거고 본인도 스스로 나중에는 인정을 했고 그 영가도 나중에는 진짜 대신 할머니가 오셨어요. 동자 선녀라 그래서 기도 끝에 화답 준다고 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신을 제대로 오늘은 판단을 낸 거죠. 기도를 해서 재정비를 해서 새롭게 신령이 모시고 살아야죠. 100일 정도? 최소 100일은 정성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을 모시게 되면 조금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신을 모셨으니까 귀신은 나한테 안 오고 뭐 허주신도 나한테 안 온다고 신이 다 막아준다고 제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무리 신령이 모셨다 해도 신에서도 공부를 시킵니다. 허주도 넣어보고 조상도 넣어보고 신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 착각을 하는 끝에 내가 허주가 왔는지 진짜 신인지 아예 나중에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당이라 하는 몸은 영매는 어떤 영적인 기운을 실어야 되는 몸이기 때문에 실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무당을 할 수 있는 거지 신만 모셨다고는 절대 무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도 신을 모셨으니까 나한테는 허주가 없을 거야 귀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신에서 다 막아줄 거야 라고 착각했던 부분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한테도 호주가 올 때도 있었고 옛날에 그랬죠. 그때는 내가 죽을 만큼 절을 합니다. 천배든 이천배든 삼천배든 절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내가 잘못된 몸주를 실어왔거나 어떤 기운을 받아왔을 때는 이걸 물리려면 분명히 내 전환에는 신장님 계시고 장군님 계셔요. 그럼 그분들이 이 기운을 물리어 주려면 내가 그만큼 고된 절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운이 빠지고 없고 내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절을 하지 않고 앉아서 뭔가 돌을 닦듯이 뭔가 신에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큰 나중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기본 108배는 기본이고요. 진짜 제자가 갈증이 나거나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적어도 1000배는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잠시 접신을 했다 해도 이 신명이 항상 몸주에 있는 게 아니고 허튼 기운들이 구멍이 지금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 기운을 채우려면 지금은 절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00배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신을 찾고 보니까 신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 길 가겠습니다. 본인은 그 앞에 얘기했던 거와 그 이제 할머니가 왔을 때 네. 예, 느낌은 확실히 달랐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몸이 뛰어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꿈꾸는 것 같아요. 아직도 현실감이 안 느껴져요.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